아싸와 인싸? 인터넷 용어인데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어, 그죠. 아싸, 인싸도 있구나, 이제. 인싸였어요, 아웃사이더였어요. 그게 다더라고요. 저요? 네. 1학년 때. 충직한 거 말하십시오. 저는 엄청 인이었죠? 엄청 인이지. 인이 뭐지? 인싸. 인싸? 인싸. 완전 인싸? 네. 저 완전 아싸. 그냥 얘기하면 돼. 어, 자연스럽게. 완전 인터넷. 완전 인터넷맨이야. 인터넷 사이버. 인터넷 사이버 전사. 완전 보니까 확실히 인싸세요. 아예 몰라요. 그냥 인터넷 용어를 아예 모르세요. 아, 친구들과 이런 아니, 즐거운 만남을 가지느라고 인터넷 세계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아마 이거 모르실걸요? 갑분싸 뭐예요, 갑분싸. 갑분싸요? 봐봐요, 모르신대요. 몰라요, 몰라요. 진짜요? 오늘 라디오 오면서 들었는데 갑분싸 소개해주는 거 있었거든요, 코너에서. 몰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 헐, 헐 이러죠? 당신들이 사는 그 세상은 거기가 전부가 아니야. 아니. 굉장히 작은 세계야. 아니. 그니까 제가 트렌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 여기서 말씀하신 게, 많이 듣는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 그게 SNS 때문에 그랬던 거죠. SNS 인터넷 그런 거 제일 먼저. 어, 제일 빠르게 흡수해서 제가 매개가 돼야 되니까 한 건데, 제가 따로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예, 어떻게 찾아가서 배울 수도 없고. 그건 진짜 계속 인터넷 해야지만. 예, 예, 맞아요, 맞아요. SNS를. 아, 그럼 대부분 작가들의 아이디어였던 거. 아니 그 아니 거의 다죠. 아, 작가들. 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걸 하려면은 다 공부를 하시겠죠. 이게 뭐지? 예, 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해야 해서 묻고 해야 되니까. 이게 인터넷을 많이 하면 사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건데. 맞아요. 인터넷을 안 하시니까. 저는 뭐 하고 허구 옛날에 하니까. 급식 강의 완전 사기였다고. 급식 강의는. 아, 그래서 제가 선생님 한 거거든요, 사실. 공부하면서 하신. 네, 재미없을까봐. 네. 급식 제일 배우시면 돼요. 여러분이 아니십니까? 이 작가진이 섭외해서 하자고 할 때 이 장삐쭈 알았다 몰랐다. 장삐쭈 유튜브를. 아, 몰랐어요. 아, 모르시죠? 몰랐죠? 몰랐어요. 장삐쭈님은 또 인터넷을 해야지만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텐은 좀 빠른 것 같아요. 베텐이 다 인터넷 하셔서 그래요, 인터넷 하셔서. 아니, 충격이에요, 지금 채팅창은. 장삐줄을 모르다니. 인터넷에서는 거의 한, 대통령은 아니고 한 주지사 정도 돼요. 손흥민? 네. 인터넷 세계의 손흥민 정도. 인터넷 세계의 손흥민. 근데 진짜, 네. 저한테 실망했다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얘기를. 아, 진짜 거짓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실망한다는 것도 인터넷 많이 하시는 분들. 아, 이럴 때 녹음을 했었을 텐데.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네. 자기 진짜 이야기. 네. 뭐 영화, 라디오, 영화 라디오. 김치만두에 이어서 이 마음속에 또 실망했다고. 진짜 얘기를 하란 말이야. 영화 라디오. PD 그. 매니저 PD. 아. 자, 갈게요. 백텐. 밤 10시. 오늘의 2, 1. 저는 화생화를 잘 안 하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꼭 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뭐 그게 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 맞는 애들은 하는데, 네. 또 안 맞는 애들은 그냥 자기 생활하고. 맞아, 혼자 다니는 게 좋아. 수업 듣고. 갈게요. 손 올려서. 안녕하세요. 2018년 2월 24일 토요일 권혁수의 10 스페셜 DJ 권혁수입니다. 첫 곡은 구구단의 더 부츠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오늘 10시를 알리는 소리 사운드 오브 10은 과생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었고요. 스브스 뉴스 다시 만난 세대에서 가져온 소리였습니다. 아, 요즘 대학교 OT 기간이고 또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내기들이 아싸와 인싸, 인싸라는 말은 예, 저도 처음 듣는데 아싸와 인싸 사이에서 한참 고민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 생활에 대해서 새내기와 과 생활에 대해 새내기와 10학번? 맞아요? 과 생활에 대해 새내기와 10학번에게 물었더니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뭐 친해지면 좋다는 의견, 혼자 다니는 게 편하다는 의견, 과 생활에도 남는 게 없다는 의견, 뭐 어떤 걸 선택하든 존중한다는 의견. 저는 맨 마지막 의견이 가장 예, 리스펙이네요. 어떤 걸 선택하든 존중한다는 의견.
배성재 DJ는 완벽한 아싸라서 웬만하면 혼자 다니는 게 편하다고 조언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놀 수 있는 시기는 조금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 예. 왜 못 놀았지? 지나고 나면은, 아, 그때 왜 이렇게 못 놀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네, 할 거 하면서, 예, 충분히 놀 수 있을 만큼 노는, 아싸를 선택 굳이 일부러 하는 것보다는, 예, 점점 아싸가 되어 가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아싸가 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싸가 전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인싸로 지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대학 생활은 한 번뿐이니까, 어떤 선택을 하든지 즐거운 대학 생활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만화가 이말년 씨와 고민 상담 코너,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함께 합니다. 어떤 소소하고 사소한 고민들이 도착해 있을지,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하게 될지, 지난주처럼 마구리로 갈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대해 주시고요. 한 줄 고민 보내실 분,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공짜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테는 녹음 시간에 카카오 TV를 통해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습니다. 녹음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일정은 베테 홈페이지에서, 일정은 베테 홈페이지 메인 화면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테는 반올림, 이거 안 해도 되죠? 해야 돼요? 추 광고 찍어주고. 달라요? 찍었어요? 반올림. 똑같은데, 그냥 그래도 똑같이 천천히 읽어주시면. 반올림부터 쭉 갑니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테는 반올림 피자샵, 대원제약 콜대원, 프롬바이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라운건설 주식회사,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난닝구닷컴, 이베스트 투자증권, 동일 스위트, 야나두, 미래셋 대우, 알바몬, 평택 효성 해링턴 코트, 삼성화재 다이렉트, 삼성화재 다이렉트,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아, 일치월자에 소리 다 좋다. 한 시간 만에. 제가 랩하는 느낌이었어요. 생방 어떻게 하지? 아까 인싸가 더 좋은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팅창에 뭐라고 올라온 줄 알아요? 아싸는 선택이 아니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어서 고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안싸는 정해지는 거예요. 정해지는. 아싸는 그냥 되는 거구나 그렇게. 네. 아직도 모르시네요 아싸에 대해서. 아싸. 더 공부를 하셔야겠네요. 제가 안싸라고 잘못했다고. 안싸. 불편하다고 하시는. 안싸 진짜 좀 불편한데. 안싸. 섞인 거예요. 아 이게 비싸게 파는 가게만 갔나봐. 이게 붙었어. 아, 물타기가 안 되네요. 배변 작용 같잖아요. 아니지. 나칩. 나칩. 익스펜시브. 노 바겟셀. 나도 근데 이렇게 배변 활동으로 듣. 네, 배변 활동. 네. 안 싸. 그만. 사실 인싸도 신조어잖아요. 대인배처럼 반대로 해가지고 소인배는 있는데 대인배는 없었잖아요 원래. 그런 거 좀 생긴. 인싸란 말은 뭐 아싸도 없어. 아싸는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 아니 쓰긴 썼지만 아싸라고 줄여서는 안 쓰잖아. 줄이진 않았었어요. 저도 대학교 때. 나중에 줄임말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아웃사이더라 말만 썼지. 인싸들 안 줄이는데 아싸들 줄였어요. 그때 당시 인터넷에 이미 줄여서 막 쓰고 있었어요. 아 진짜? 네. 그 어디 갤러리도 이미 파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의 출신 이제 갑보기 인터넷에 이게 새로운 제가 이렇게 약간 아까 안싸기 계속 나와가지고 제가 어디 언제 페스티벌에서 되게 야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것도 한참 갔거든요. 근데 남들이 하면 이렇게 금방 사그러들 얘기 왜 이렇게 화제를 만드실까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야한 얘기 하는 게 너무 자극적이에요. 캐릭터가 네. 되게 막 발랄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가? 그러니까 의외성이 있어서 더 야해 보이나? 그런가? 전 되게 야하다고 생각 안 했는데. 성대모사는요에 따라. 되게 야한, 엄청 야한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얘기였는데. 그래 방송 끝나고 얘기하자 이야기는. 초디 불안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요? 카메라 끄고 무슨 얘기 했는지 카메라 끄고 얘기하자. 알겠습니다. 자
아, 그거는 얘기, 말씀을 여기선 드릴 수가 없죠.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예. 채팅으로 계속 채팅. 뭐요? 채팅으로? 방송이 남으니까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자, 아 너무 좋아. 본인도 느껴져 좀 자연스러운 걸 톤을 잡은 거.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진짜로. 나 확실히 앞에 녹음하고 생방 하시면은 훨씬 다행이야 다행이야. 될 것 같아. 이번에 거의 전문가가 됐어 이제. 스트리머. 딱 3초 데타지 DJ랑 3초만 말 섞어 보면은 아 얘는 이틀 정도 가겠네. 1주 정도 걸리겠네. 이런 생각이 드신 것 같아. 아 진짜 큰일 났다. 자 갈게요. 여러분의 고민을 와장창 허물어 드릴 테니 인생 말년을 편하게 보내십시오. 만화가 이 말년에 말년이 편한 상담소. 아, 권혁수와 의외의 환상 케미 만화가 이말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말년입니다. 네. 지난주에 호흡을 맞췄는데 라디오 게스트 경력 3년차 이말년 작가가 보기에 DJ 권혁수의 진행, DJ 협디의 진행. 네.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까요? 100점 만점에 네. 저는 100점 드립니다. 굉장히 잘하세요. 아, 거짓말. 진짜요? Excellent. 최고예요. 아, 진짜로. 저는 딱 했을 때 이렇게 딱 이게 적응하면서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못합니다. 너무 후하셔가지고 오히려 거짓말 100점, 갖고 100점 만점에 100점 제 마음속에 100점 만점이었죠. 오히려 제가 예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예 채팅창에도 매기네라고 조금 약간 찝찝하시면 좀 깎아요? 조금 깎아주세요 차라리 90점 정도 그럼 좀 약간 괜찮으시죠? 아 그게 마음이 더 편해요. 그쵸? 조금 더 깎아주시면 더 편할 것 같고요. 89점 네. 이 정도 만족하십니까? 89점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만희 씨 앞으로 온 문자 몇 개 소개하고 갈게요. 자, 566님, 여동생 통천님, 가상화폐 이야기를 딴 데서 부셨던데, 베텐에서도 세 줄 요약을 좀 들려주세요. 아, 이거, 네. 제 여동생 그 닉네임이 통닭천사예요. 그래서 줄여서 통천입니다. 네. 네. 모르시죠? 치천도 아니고, 네. 통천. 치천 아니고, 통천입니다. 네. 네. 통천이, 가상화폐를 이제 좀 손을 댔는데. 아이고. 네. 세 줄 요약을 좀 해본다면. 네네. 자, 첫 번째 줄. 지인의 소개로 소액으로 투자 시작. 두 번째 줄. 잘 되자 거액으로 증액. 세 번째 줄. 80% 손실. 네. 완벽하게 세 줄 요약했습니다. 네,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자, 6713님이 말년 작가님 이사 소식이 있던데 어디로 어떻게 왜 이사 가세요? 성공해서 이사 가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고 다녔나? 말하고 다녔나? 이사 계획은 있는데 네. 하반기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네. 성동구 쪽으로 해서 하반기에. 성동구요? 네. 그렇죠. 제가 성동구 살지 않나요? 본인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라요. 확실히 해주세요. 성동구 사시나요? 제가 성동구 쪽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어쨌든 강의 아래쪽으로 보이니까 부동산이 좀 많으시면 헷갈리실 수 있고요. 맞나요? 아 그게 아니고 제 집이 아니어서 네, 제 집이 아니어서 예. 네, 성동구 쪽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네. 그냥 짜내가지고 아 쥐어짜서? 네. 혹시 짜고 짜서 은행님 집? 은행도 어느 정도 지분이 있죠. 아. 은행도 당연히 있죠. 없는 집은 없죠, 사실은. 그쵸. 네. 은행이 집은 제일 어떻게 크죠. 다 제 집입니까? 네. 배사님수, 재벌인의 권혁수라고 해주신 분 계시는데, 제 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4449님, 작가님 이름을 딴, 튀김 건빵이랑 과자가 출시가 됐습니다. 실한가요? 요즘 부업이 짭짤하시네요. 네. 요거 나왔어요. 과자, 나왔어요? 과자 두 종류. 오. 네. 건빵 하나랑 그 꼬불꼬불한 과자. 아 요게 입금되면 이사 가시려고 하반기에 잘 돼야 할 텐데 요게 잘 돼야 할 텐데 요게 잘 돼야 될 텐데 요게 네. 퀄리티가 또 이게 기가 막힙니다. 아 이 이 이 건 이 과자와 예. 건빵 예 따라서 예. 집이 바뀌나요? 아직 집을 픽스를 안 해 하셨으면
더 좋은 데로 바뀔 수도 있어요. 더 좋은 데로? 네. 근데 좀 힘들겠죠? 건빵 이거 많이 엄청 많이 팔아야 될 텐데. 건빵으로 하면 그쵸. 그쵸. 근데 어머님들 건빵 네 한번 드시 한번 뜯으면 다 드시거든요. 근데 여기 계약한 이 건빵 회사가 네. 건빵 명가입니다. 아 건빵 잘하는 집이에요. 네. 그래서 건빵 잘하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텁텁한 게 더 심한 건가? 그건 못하는 집이죠. 텁텁하면 못하는 집이죠. 아, 진짜요? 네. 잘 넘어가는 건빵. 아, 잘 넘어가야 돼. 건빵의 맛은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속속속 목이 덜 맥히는. 아, 네. 죄송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그렇죠. 먹었는데 네. 네, 제 기억에는 좀 저한테는 좀 텁텁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거 보통 그게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보통 군대에서 네. 건빵 네. 막내 다 몰아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근데 우유랑 예. 또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저희 부대는 그게 그냥 분위기였어요. 아. 그 혁수님 계신 데는 다 그냥 알아서 다 개인 건빵을 다 먹었나요? 네. 아, 여러 가지로 활용해. 막내한테 다 줘가지고 아, 너 과자 먹고 너 배고프지? 너 과자 먹어. 딱 다 줘서 관물대를 딱 열면 후두두두. 탕탕탕탕탕. 네. 초록색 건빵이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거요? 네. 아, 이 코너가 고민 상담 코너라서 혹시 제 고민도 즉석에서 해결이 가능하신지 예, 이렇게 작가님 적어 주셨는데 네. 제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네. 전 지금 이 저기 백텐이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사실. 아, 요게요. 네.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도 이걸 딱 흔쾌히 수락을 해 주셨네요. 하겠다고. 작가님이, 사실은 이게 일정이 네. 또 많아가지고 부담이 되셨을 텐데. 아니요, 어떻게 귀신같이, 네, 딱 없을 때. 딱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내부, 라디오 내부에서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의리, 역시. 네. 혁디는 역시 의리다. 성공, 엄청나게 성공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 의리 챙기러 왔다가, 네. 백텐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 때문에 아니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아주 좋아요. 네. 고민이 이겁니까? 백텐? 아니요 이제 다 끝나가지고 고민이 네.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하루 남았어요. 어떻게 고민 없는 사람이지? 너무 부러운데? 네. 제가 좀 못 믿어온 거 아닙니까? 작가님은 그 고민이 요즘 있으세요? 저는 그 부동산을 돈을 넣어야 되는데 네. 만화는 반응이 안 좋고 아무래도 건빵만 기다릴 수밖에 는 혁디님 이거 어떡할까요 이거 이거 돈을 계속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저도 뭐 제 집이 아니라 이게 뭐 딱히 뾰족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얼굴 찌푸리고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노력은 별로 하기 싫고 얼굴 찌푸리고 최대한 얼굴 찌푸리고 미간 팍. 예, 네. 항상 기분 나쁜 표정 지으면서 사는 거. 네, 알겠습니다. 말년이 편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고민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고민을 해결한 분들 가운데 선정해서 이말년 작가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리니까 고민 보낼 때 받고 싶은 그림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힐링툰 받은 분들 그림 받아보시고 피드백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말년이 편한 고민상담소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말년의 리빙포인트. 자 이번 주 리빙포인트는 뭔가요? 저번 주에 한번 맛보셨죠? 맛봤습니다. 어떠셨어요? 허무하더라고요. 허무해요? 네, 조금 허무한데 예. 계속 되새김질 되더라고요. 예. 되새김질이 계속 되더라고요. 아, 무슨 말씀 하셨는지 이게 한번 알고 있던 어떤 문장에서 이렇게 탁 꼬셨는데 예. 오더라고요. 계속 되새김질 되더라고요. 여쭤본 이유가 네. 이번 주는 포장을 좀 잘해주시라고. 한번 맛을 보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엄청 긴장, 제가 더 긴장되네요. 시작할게요. 네? 저번에 뭐 살 일이 있어가지고 네.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그 이제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초록창 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초록창에 돈을 넣어가지고 결제를 하는 건데 네. 이게 카드만 그 초록창 페이에다가 등록만 해놓으면은 네. 결제가 굉장히 간편해요. 마찬가지로 그 노란색 페이도 있죠. 네, 노란색 페이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코코넛 페이, 네, 각종 페이들. 네. 이게 저는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카드 번호를
16자를 다 입력한 후 네. 거기에 카드의 비밀번호와 인터넷 비밀번호 그리고 그것도 입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 뭐지? 휴대폰 번호와 인증번호 네. 받아서 그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다 마지막에 또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안 돼. 맞죠. 그렇죠? 액티브엑스 깔아야 되고. 네네. 아. 그랬는데 아니 이게 뭐야? 그 비밀번호 6자리만 입력하면은 바로 그냥 결제가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신나가지고 평소에는 이제 귀찮아서 안 했던 것들을 다 사기 시작했어요. 막 뭐 노트북 거치대부터 해가지고 뭐 셀카봉 뭐 오디오 믹서 뭐 이렇게 다 샀어요. 그냥 평소에 그냥 귀찮아서 그냥 없이 살던 거. 네 전문용어로 핀테크라고 한다고. 네. 핀테크? 핀테크라고 한다고 네. 아, 이런 거를 핀테크라고요? 야 이거 핀테크 이거 신세계 대박 사건. 아 그러다 이사는 언제 가시려고? 아 또 네. 다시 이사 얘기 이사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 얘기만 나오면 미간이 팍 예, 뭔가 예, 힘들어 보이세요. 이렇게 저는 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을 지려고 했을까요? 분수에 맞게 살면 되는데.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네? 아, 저 다 하다가 아니요. 딱 좋아요. 여기서 네, 네. 네.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네. 아까요? 오늘의 리빙 포인트는 씀씀이가 해픈지 안 해픈지 알고 싶을 땐 네. 핀테크를 써보는 것이 좋다. 저는 네. 제가 노랭인 줄 알았어요. 안 써서 돈을. 아. 근데 그거는 귀찮아서 안 썼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막상 편하게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니까 네. 그냥 막 지르는 거. 저는 노랭이가 아니었던 거죠. 정리해 주세요. 자 권혁수 포장해 봐라고 해주셨는데 핀테크. 와 큰일 났네. 아, 정말 성재형 빨리 와요. 네, 핀테크 그리고 아 핀테크 장기용자 성동구 그냥 핀테크 스튜피테라라고 해주셨는데 아 사실 저도 편리하게 이용은 하고 있는데 네. 또 이게 다 이제 케바케인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안 쓰게 되는데 편리해서 무서워서 네. 이게 어디까지 갈지 스스로 이제 차지력을 잃을까봐 시작을 너무, 너무 편해서 너무 편해서 네 왜냐면은 이게 한 분 한 분 이제 그 노란 페이에서 노란 페이 이렇게 한 분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이분도 사드리고 싶고 저분도 맞아요, 사드리고 싶고 맞아요. 하다 보면은 뭐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성공하셨기 때문에. 네, 아 제가 쓸데없는 사회적인 네. 지위가 다시,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다시 혁수의 서민 체험을 아 이사 스투핏 성동구 스투핏이라고 네. 사회적 지위 스투핏. 아 권부자 귀족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예, 저 남의 집 살고 있어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 현아의 버블팝. 이게 방송이 되는 거죠? 네. 아, 이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못 듣겠더라고요. 제가 녹음한 거. 어떡하지? 아니야, 다시 들으면 진짜 웃긴데. 괜찮아요. 잘 하고 있어요. 자, 사연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면 되겠다. 사연 하나만. 이거 하나만 하고? 하고. 네. 자, 끝곡인데, 이렇게 노래를 먼저 들었을 경우에는, 끝에, 원래 배국가라고 배성재 국가 이런 걸 트는데, 아, 네. 권국가가 있어요. 어? 근데 참고로 이게 2주 됐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협국가. 권국가요? 협국가요? 권국가? 아, 그냥. 그냥 이걸 삐지처럼 쓰는 거야. 그냥 삐지처럼. 네. 그냥 협국가 있어요? 있어요. 오늘 방송부터 쓸 겁니다. 그래서 권국가 듣고 오겠습니다 하고 해주시면 권국가? 돼요. 네. 지금요? 아니, 차라리 나 내가 말씀을 드릴게. 신호를 네. 할게. 자, 그럼 1부 마무리하고 권국가 듣고 2부에서 올게요 해주시면 돼요. 마무리할 때는. 네, 이거 사연 하나 하고. 사연 하고 내가 신호를 네. 줄게. 자, 이거 따라할 수 있나요? 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으에. 그럼 말년이 편한 고민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정규님의 고민입니다. 학생인데요. 너무너무 팔랑귀라서 고민입니다. 친구들이 좋다고 하면 필요도 없는 것을 덜컥 사고 제가 좋아하는 옷인데도 안 어울린다고 하면 그 옷은 못 입겠고 그래요.
말년 작가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주관을 갖고 싶어요. 그림은 코끼리 길을 하고 하늘을 나는 제 모습 그려주세요. 덤보 아닌가요? 코끼리 길 날아다니는 거. 야, 이거 팔랑귀. 팔랑귀. 너무 팔랑거려서. 그렇죠. 남의 이야기를 좀 듣는다는 건 좋은 건데 거기에 네. 이제 자아가 흔들리는 거죠. 저는 진짜 안 팔랑귀.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 그 중심에 깔린 이 저변의 어떤 그 이유는 네. 게으름입니다. 게으르면 그래요. 게으름이요? 하고 싶어도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러면 안 팔랑귀가 돼요. 아. 기본적으로 좀 게을러야지 안 팔랑귀입니다. 이분은 다르게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그 뭐랄까. 기민한 거 아닌가요? 네, 기민하고 그 변화된 환경에 제깍제깍 적응하려는 그런 좀 약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네. 네. 이정규님 인간 핀테크라고. 인간 핀테크.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너무 이렇게 막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만 더 게을러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아, 조금 더 둔감하고 게으르게? 네. 조금만. 저처럼 하면 안 되고요. 저는 게으른 편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저는 엄청 부지런하다고 생각해요. 그 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생활 버닝이라고. 버닝. 제가 소파에 앉았던 기억이 없더라고요. 저는 앉아있질 않아요. 엄청 그래요? 움직여요. 정말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으면. 그 저 주시죠. 소파. 아, 이렇게 이사를 가시는구나. 네. 딱 그 소파 놀 자리만 있는데 딱 거기 지금 그 못 사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깝게도 네. 미리 가져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져갔어요, 누가. 네, 가져가신 분이 계셔. 아, 성동구 쇼파는 성동구로 돌려야 돼요. 아, 성동구에서 가져갔어요. 그거 반출하면 안 돼요, 성동구. 아세요? 성동구 법에 저촉돼요. 아, 성동구. 그분 어디 사세요? 그 주신 분. 드린 분. 제가, 바로 옆. 성동구 사세요? 같은 아파트, 성동구. 아, 할 말이 없네. 예, 반출 안 됐습니다. 네. 예. 아, 너무 팔랑기는. 아무튼 버닝을 하셨잖아요. 이거. 버닝을 하시는 얘기를 했죠, 제가? 되게 부지런하세요. 아,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근데 저는 팔랑귀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남의 이야기를 듣진 않습니다. 그러면 다 좋은 거잖아요.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귀는 또 안 팔랑귀. 네. 흔들리지 맞습니다. 않은 주관을 갖고 있고. 네. 그러면. 아니, 흔들리긴 하죠. 그래서 너무 흔들리진 않는데, 네. 저 이렇게 보세요. 황토 네. 옷. 고집 있게 입잖아요. 네. 예.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 제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예. 배텐 섭외 수락한 거 보면 팔랑귀 맞다고 하는 사진편이 올라와 있는데. 인정. 요거는 완전 네. 굉장히. 작가님 빅, 말에 속아가지고 제가. 네. 빅스투피 팔랑귀. 너무 잘할 거라고. 예. 네. 아, 굉장히 잘하세요. 연신 그레이스를 외치셨는데 멀어질 것 같아요. 네,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해결을 네. 게으른 거를 이제 좀 연습을 해라. 아, 게으름을 연습. 덜 치워버렸다고. 게으름을 연습해라. 네. 한 걸음, 게으름 한 걸음. 저도 게으름을 연습해야 되는데 네. 네. 오늘부로 한번 게을러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그 소파를 다시 사셔서 네. 좀 누워서 이게 소파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삐대고. 또 삐대면 삐댄다는 표현을 늘어나요 네. 그게 네네 여러 가지 자세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워있는 그럼 쇼파가 그렇게 좀 바뀌긴 하죠 제 체형에 맞게 네. 네 그래서 그 점점 늘리다 보면은 오래 있을 수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막 휴대폰도 했다가 뭣도 했다가 막 뭐 텔레비전도 봤다가 거기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 걸음 한 걸음 연습을 좀 해보시면 네 이미 떠났습니다 쇼파는 네 자 그럼 공국가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쇼파도 메모리 폼. 근데 쇼파가 그렇게 바뀌긴 하더라고요. 쇼파도 변형돼요. 네, 변형이 되더라고요. 자주 앉는 자리만 이렇게 내 몸에 맞고. 네. 내려앉죠, 그래서. 맞추기 전에 떠났어요, 쇼파가. 오빠 형님. 잠깐만 다음 봐요. 네, 아 다음
네, 아, 말년이 편한 고민상담소. 네, 다음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선님의 고민입니다. 곧 혼자 제주도 여행 가는데 패딩을 입을지 코트를 입을지 고민입니다. 코트는 사진에선 예쁜 대신 추울 것 같고 패딩은 따뜻한데 덜 쿨하잖아요? 그림은 눈이 오는 아름다운 제주 바다 그림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눈이 오는 아름다운 제주 바다. 근데 이게 네. 많이들 하시는 고민이잖아요. 코트는 예쁜데 그죠? 패딩은 좀 덜 예쁜 것 같다. 아닌데 요즘엔 패딩도 이쁘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그 코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딱 싹 얇아가지고 싹싹 해가지고 뭔가 싹 몸에 붙어 있는 그 느낌. 그래서 목도리 싹 해가지고 하면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쵸. 귀도리만 안 하면. 네. 네. 귀도리만 안 하면. 귀도리 하면 거기서 참 되게 힘들어 보여요. 그쵸? 맞습니다. 아, 근데 저는 너무 추울 때는 목도리를 먼저 이렇게 머리에 둘른 다음에 귀도리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목도리를 머리에 칭칭 감은 다음에 눈만 빼놓고 귀도리를 해요. 그러면은 이게 딱 안착이 돼가지고 굉장히 따뜻한데. 그리고 코트를 입으시나요? 그 상태에서?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 패딩? 따뜻한 걸 먼저. 아, 패딩을요? 네, 패딩. 거기에 코트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요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항상 이럴 때마다 무조건 패딩 추천합니다. 무조건? 네. 왜냐면은 이렇게 추운데 코트를 입잖아요? 네. 예쁜 코트를 입었지만 얼굴은 안 이뻐져요. 추워가지고. 거기다가 코트는 이쁘죠? 얼굴은 상대적으로 더 안 이뻐 보여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코트는 무조건 날씨가 그 선선할 때. 아, 제주도가 온도는 그래도 무조건 서울보다는 따뜻한 날이 훨씬 많은데 바람이 불어서 좀 체감 온도가 좀 네,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 바람이 좀 있죠. 전 최근에 갔는데 네. 좀 패딩 입고 갔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예, 저도 패딩 추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하시는 거 보면은 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에요. 아, 안 맞습니다. 그러면 고민도 안 하죠. 추위 많이 타시는 분이면 무조건 고민할 거 없이 패딩이죠. 네. 근데 이게 목적이 중요해요.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간다. 근데 뭔가 마음을 비우러 가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셀카를 많이 찍고 뭔가 많이 남기고 예. 뭔가 그런 예쁜 그림을 많이 담아오려고 하는 건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원래 겨울 멋쟁이가 얼어 죽는다고 예. 그 따뜻하게 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코트가 좀 더 추울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 대신에 멋스럽게 보이고 셀카를 많이 찍고 다 담아올 수 있는데 그냥 마음을 비우러 가시는 거면 패딩이 훨씬 더 패딩 예 그러면 이렇게 하죠. 코트에 좀 미련이 남아 보이시는데 네. 정우 코트를 입으시고 싶으시다면 네 제가 이제 콜라보한 핫팩이 있습니다. 제 핫팩을 좀 이렇게 구석구석에 좀 이렇게 장착을 해서 하시면은 네. 좀 괜찮지 않을까. 깨로 뭘 많이 하시네요. 네. 이사 준비 많이 하시네요. 장기용자. 근데 채팅창이 원래 안 이쁜 사람은요? 라고 질문이 하나 더. 원래 안 이쁜 사람이요? 네. 원래 안 이쁜 분은 그래도 패딩. 안 이쁜 사람이라고 추위 안 타는 거 아니잖아요. 비슷하죠. 네. 추위는 정말 우문이네요. 네. 아, 홈쇼핑인 줄이라고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네. 핫팩 진짜 안 사고 싶게 생겼음. 네, 막 핫팩 안 사고 싶게 생겼음. 뭐, PPL 이거 안 되지 않냐, 막 이러는데. 네. 추운데 장사 없죠. 이거 하고 있을 때쯤엔 내렸을 거예요. 자,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민정님의 고민입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근데 쓴 건 잘 못 먹어서 아메리카노는 입에도 못 대요. 근데 저는 아메리카노를 손에 들고 길거리를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이거든요. 좀 뉴요커 같고. 저도 아메리카노를 먹고 손에 들고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아메리카노를 잘 마실 수 있을까요? 그림은 아메리카노를 사발에 마시고 따봉하는 그림 그려주세요. 근데 커피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아메리카노는 써서 입에 못 댄다. 이게 좀 약간 어불성설이 아닌가. 믹스커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판기 커피, 믹스커피. 아... 옛날에는 이게 표준이었거든요, 사실 좀. 그쵸. 블랙커피를 잘 안 마셨잖아요, 옛날에는. 90년대 말일 때. 네, 블랙커피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블랙커피. 아메리카노를 항상 블랙커피라고 했어요, 어른들. 난 블랙, 이랬어요. 맞아요. 저희, 뭐, 예전에 어렸을 때 커피 신부름 할 때. 설탕 내야 뭐, 예, 둘둘 하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뭐, 셋셋 하나, 뭐, 이러신 분도 있고. 난 블랙?
네. 되게 멋쟁이 신사처럼. 네. 난 블랙 이래서. 난 블랙. 근데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시 한번 가나요? 제 서민 체험이. 저도 커피를 좋아해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내려 마시거든요. 예. 그 비싼 또 다시 서민 체험이 또 들어. 초호화 기계로. 아. 드립을 내려서. 할리우드 배우 같은 아침이라고. 아침에 그 또 그 입지 좋은 그 부동산 거기에서 내려오는 따뜻한 햇살을 딱 맞으면서 일어나서 기계 그 커피 머신 그 돌아가는 소리. 성동 션샤인 맞으면서 커피 내리고. 아 근데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계실걸요. 제가 커피 내리는 게 그렇게 우아하진 않습니다. 먹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불타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원래 커피는 쓴맛 때문에 먹거든요. 저는 쓴맛 때문에 먹어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만 먹거든요. 아, 딴 거는 안 드세요? 근데 딴 건 안 먹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누가 멋있어 할 거라고 생각은 못 해봤는데 계시네요.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프림 설탕 요 맛으로 먹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아메리카노를 마시니까 저도 이 강민정 씨처럼 막 잘 막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먹는데 네. 저는 어떻게 적응을 했냐면 처음에 코코아를 마시다가 적응이 된다. 까라멜 마끼아또. 순차적으로. 점점 덜 단 걸로 이렇게. 그 다음에 라떼. 이주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유 빼고 아메리카노. 이렇게. 요순으로 서서히. 아, 채팅창에 권혁수 집에 농부 후안이 직접 커피 내려준다는데 사실인가요? 농부 후안도 모르시죠? 몰라요. 모르신다니까, 아니, 이분. 무슨 말씀을 이렇게. 인터넷 광고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농부. 아. 필수적입니다. 인터넷 이거 서핑하시려면은 무조건 아셔야 되는 분이에요. 저는 아직 멀었네요. 네. 네. 농부 후안이 뭐다? 딱 물어봤을 때, 농부 후안. 인터넷 광고에? 아, 인터넷 광고 하시는 분. 네. 아, 인터넷 광고에 나오시는 분. 아, 인터넷 광고에 나오시는 분. 네. 농부 후안. 농부 후안. 네. 커피 나오면 어떻게 치면 된다? 채팅창에? 농부 후안이 또 이렇게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아 제가 네 야, 채팅창에 정말 권혁수 후안 무치하네. 채팅도 나오고 아 정말 죄송하네요. 예 인싸랑 방송 못하겠네라고 주신 분 계시는데 인터넷 지금 채팅창 민심이 지금 사나워요 지금. 진화를 빨리 해야 돼요. 아 지금 예 본기가 나도 아웃사이더다 이런 거 막 빨리 말씀을 하시거나 하면은 좀 진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점점 예 아웃사이더가 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자 그럼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해결을 못 해드렸네요. 요가 어떻게 네. 하면 잘 마실 수 있냐고요? 네 제가 말했던 점진적. 아 점진적으로 네. 코코아 까라멜 마키아또 라떼 아메리카노. 그럼 얼마 정도 걸릴까요? 시간이? 요거는 각각 기간이 2주씩 하시면은 넉넉합니다. 각각 2주씩이요? 네. 아 근데 이걸 집에서 해 먹을 순 없고 사서 먹어야 되는데 가격대가 좀 있잖아요. 아니 그것도 감수 못하면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겠다고요? 이거 아메리카노는 이거 인싸들의 그겁니다. 전유물입니다. 요거 즐기시려면 투자를 좀 하셔야 돼요. 아. 일단 코 막고 시작해라라는 네. 네.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고민입니다. 이주연님의 고민입니다. 그냥 상상하는 건데요. 전쟁이나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뭔가 큰 사건 사고가 터져서 가족들이 흩어지게 되면 63 빌딩 앞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고 싶은데 할머니께서는 그런 상황이면 빌딩이 먼저 무너진다고 하시네요. 가족과 헤어져서 이상 가족이 됐을 때. 어디서 다시 만나는 게 좋을까요? 그림은 63빌딩 앞에서 제외해서 손잡고 있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 그려주세요. 아... 야,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63빌딩은 진짜 무너지기 쉽죠? 둥둥섬 어때요? 둥둥섬. 둥둥섬이요? 둥둥섬에서 보자. 둥둥섬이요? 네. 그러니까 옆에 그 물이 그 한강이니까 네. 옆에 무너질 것도 없고 이거 좀 약간 떨어져도 이렇게 출렁출렁하지 좀 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둥둥섬. 우리 꼭 살아서 둥둥섬에서 보자. 그냥 저기 채팅방에는 우리 배텐 채팅방에서 꼭 만나자라고. 네, 좋은 생각이에요. 전쟁 나도 채팅방에서. 네. 이분들은 그 옛날에 그 있었던 유행어 중에 하나가 그 막 대북 도발 있고 막 뭐 전쟁 난다 막 이렇게 막 어수선할 때도 그 전쟁 나면 그 뭐 갤러리 상황 해가지고 막 위에서 막 미사일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인터넷 하고 있는 모습 그런 그 짤방이 유행이었었어요.
아. 그런 것처럼 인터넷 중독자들은 전쟁이 나건 뭐 우한이 있건 뭐 해도 일단 인터넷을 합니다. 아 근데 요거 배워 가셔야 돼요. 근데 이 통신이 먼저 두절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신 게 아닐까요? 어디서 약속을 미리 해두고 통신이 예. 두절되기가 예, 혁수진지하네. 예, 예, 너무 이상한데요? 이렇게 네. 아싸가 되어갑니다. 네. 그리고 명심하세요. 그 통신이 두절되고 하면은 몸이 살아있잖아요? 네. 그래도 이미 죽은 겁니다. 일생을 90%를 하던 것을 못하게 됐다. 아. 살아는 있으나 죽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 최고의 직결지는 역시 SBS 로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오래 있어도 뭐라고 안 해요. 커피 안 시켜요. 안심하고 오세요. 강민정님은 시키실 듯. 아, 강민정님. 네, 꼭 시키셔야 돼요. 그때, 네. 이때쯤이면은 한, 낮때쯤 드시고 계세요. 낮때쯤. 네, 아, 제가 하다가 이제 이걸 빠뜨렸어요. 아, 네. 하다가 이걸 빠뜨렸어요. 천천히 끼우시면 됩니다. 네. 어디, 여기 맞나? 아, 네. 줄이 엉키고 엉켜가지고. 그러면은. 어, 카메라도 발로 찼네요. 네. 아, 딱 좋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나죠. SBS 1층 로비. 네, SBS 좋아요. 1층 좋습니다. 자, 강추입니다. 몇 명 들어올까요? 어, 수용 인원 꽤 될 거예요. 꽤 커가지고. 한 100명 단위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죠? 저쪽 밖에 그 네. 주차장까지 하면은 꽤 돼요. 아, 그리고 100명 단위가 넘어가는 인원이 수용이 되면 네. 더 따뜻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따뜻해지죠.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 여기서 노래 한번 듣고 가죠. 네. 노래 듣고. 노래가 IBI. IBI 원래. 자, 아,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IBI의 몰래 몰래.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성함이 핑중. 네.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 자, 다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어디서 연결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되게 분절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니 끊어서 가면. 네, 원래. 어 이렇게. 원래 하고 이거 어차피 이걸 완성되지 않고 내 편집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바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 드라마로 치면은 이제 네. 그 엔딩 먼저 찍고 제주도 온 김에. 엔딩 먼저 찍고 시작 찍고 중간 찍고 마지막 찍다가 서로 사랑 시작하는 걸 맨 마지막에 찍고 마지막에 편집해가지고 거의 그냥 프랑켄슈타인 의사처럼 그냥 자르고 막 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 완벽한 프랑켄슈타인이 완성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사연으로 바로 가야 돼. 그 고민으로 바로 가면 되죠.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하고. 네. 아니야. 잘하면 바로 그림 그려도 되겠어. 오. 어. 그림 얘기를 좀 더 길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림 그 그리고 나서. 그럼 어디 들어야 되지? 자, 오늘의 그림. 물어보네. 어, 알아서 해주실까요 또? 와, 이거 이게 이렇게 이렇게 정 이렇게 어. 앞뒤가 달라가지고 이랬구나. 자, 할게요. 네. 자, 오늘의 고민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민을 의뢰해준 분들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우리 이말년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툰을 보내드릴 텐데요. 오늘 그림 당첨자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카노를 사발에 마시고 따봉하는 그림, 요걸로 하겠습니다. 아, 뭔가 개몽하신 그런 뿌듯한 느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자, 그림을 지금부터 네. 자, 아메리카노는, 네. 좀, 그, 저는 이제 흑백이잖아요? 네. 까맣게 그리면 되고요. 좀 약간 만화적 어떤 그 과장이 좀 들어간다는 거. 좀 이게. 농부 후한도 좀 그려달라고 하시네요. 아, 농부 후한. 뒤에다 그릴게요. 관객 1로. 네. 농부 후한도 그리겠습니다. 네. 꼭 방송에서 정정해 주세요라고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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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농부부 하는 바리스타입니다. 이거 꼭 나오는 거예요. 농부와는 바리스타입니다. 그리고 계십니다. 어, 근데 아직 커피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메리카노는 아직 안 나왔고. 진짜 신기하다. 농부 후안의 발이 권스타입니다. 성재도 처음엔 신기하더라. 아 그림이요? 네. 이제는 어 알아서 할 일을 하시고 자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갑니다. 어떤 그림에 대한 감흥이 없으세요? 아 근데 오래 봐도 신기한데 이거는 신기할 것 같은데 매주 봐도 아니요 한 그냥 한 달 안에 한 달 안에 적응을 우리 봐봐요. 어디요? 아니 별로 안 신기하잖아. 약간 익면적으로 신기했어요. 아니 막 주적주적 막 이렇게 막 이게 어, 무슨 그림이지 하는데 막 나오잖아요 금세.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강한 더 강한 충격이 필요하고 원래 그렇습니다. 강한 충격. 제일 긴장되는 말을 해주셨는데 생방 18분 전이라고. 좀 이따 생방한다는 게 더 신기하다라고. 잠 못 자고. 진짜 큰일 났다. 아니 왜냐면 혁수 씨가 녹음을 안 해봤잖아요. 네. 방송할 때 많이. 많이 안 했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끊어가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그거 좀 그게 없어서 그러시고 이제 작가님은 녹음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런 흐름을 좀 아시고 아마 생방 한 번도 안 해보셔서 맞아요. 또 이렇게 멘트로 계속 가야 되는 게 처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는 질문만 했던 네 질문을 했는데, 해주시면 받는 걸 많이 해봤고 됐습니다. 신기할 것 같은데. 아, 지금 했으니까 이제 생방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 모르겠어요. 생방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생방 아마 더 후두둑 갈 것 같아요. 침묵이 사고잖아요. 침묵이. 어, 그쵸, 그쵸, 그쵸. 그리고 저희가 문자 계속 실시간으로 오는 거 올려드리니까 그것만 읽으셔도. 사고지만 내 사고가 아니다는 생각으로 하시죠. 내 사고가 아니다. 나는 떠나면 그만이다. 나는 떠나면 그만. 나는 나그네다. 계속 세뇌를 하세요. 나는 나그네다. 나는 정처 없이 떠나간다. 나는 철새다.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네. 갈까요? 자, 즉석에서 그림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작품 설명을 좀. 이야, 딱 보시면은 사발로 붙죠? 까만색 액체를. 이게 네. 커피입니다. 네. 깔때기에다가? 네. 진하게 깔때기라고 하나요? 깔때기. 맞아요. 네. 깔때기에다가 붙는 거야. 그래서 이 어떤 그 만화적인 네. 볼. 볼빵. 볼빵빵빵. 그리고 혹시 몰라서 정말 맛있어. 아. 맛없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정말 맛있어. 그러면서 쌍따봉. 아, 쌍따봉. 원하시는 부분 다 넣습니다. 자, 쌍따봉까지. 아, 꼭 이렇게, 네. 아메리카노 부어라 마셔더라 할 수 있을 때까지 적응하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그림이지. 네. 아, 농부 후안. 네. 아, 농부 후안 뭐 쉽죠? 옆에다 그냥 5초만 주실래요? 농부 후안. 나 저거 여인천하에서 봤어라고. 네. 사약 들이키는 장면에서 보셨다고.
아 그러네 사악한네요. 아 농부 후한 금방 나오네요. 아 농부 후한도 있어요. 와 농부 후한 밀집 못 잡았어요. 아 장이빈 아니냐는 쉽죠? 네.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후한이 어디? 야, 이쪽에 있습니다 후한. 네 그림 한 키워. 루피 아니냐는 채팅창 의견 있어요. 네 어,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자 이말년 씨의 리미티드 에디션 힐링 2는 SNS 베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의 피드백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민 해결된 분들은 후기 문자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말년 씨 감사드리고요. 저 혁수와의 만남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 아쉽네요. 2주 동안 함께인데요. 예. 어떠셨어요? 저 제가 많이 헤맸는데 아 이제 좀 친해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 좀 예. 인간적인 그 교류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한 찰나에. 네. 이제 소파도 뭐 또 냉장고도. 네. 아쉽네요. 아, 그러니까 좀 더, 네. 네, 친해지면 뭐라도. 네. 예. 이거 상담소 같이 하죠, 우리. 배디님까지 해서 세 명이 하죠. 어, 저 낑겨도 되나요? 네. 네, 그거는 또 잠깐. 제가 타이틀 양보해드립니다. 어, 아니, 아예. 권혁수의 말년이 편한 상담소 하죠. 아, 예, 그건 또 추후에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조심히 가시고요.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원래 영혼이, 예, 네. 없으신 거죠? 아니에요. 이거 진짜 진심을 담은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도 너무 영혼이, 저도 진짜 라이브로 그림 그리시는 거 예. 처음 봤어요. 기술자분이, 전 진짜, 진짜, 예, 빈말 대잔치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조심히 가시고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 상태로 바로 하시면 되겠는데? 어, 아니, 아, 안 될 것 같아요. 딱 그 예열 딱 다 됐을 때. 시간 많아요? 클로징 좀 더 길게 해야겠는데요? 응. 아, 제 기술자라고 했네요, 기술자. 됐어? 같이 찍은 적이 있나? 그거 했죠, SNS. 3초. 3분 여동생. 그래도 서쯤보단 지금이 훨씬 낫네. 아, DJ주의 영향 중에 하나가 좀 긴급하게 클로징 시간을 한 1분 정도 끌어달라고 했을 때 그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1분이요? 오케이. 얼마 끌려주면 돼요? 피디님. 2분이요? 오케이. 2분. 아. 이게 이제 DJ의 한 3년 정도 했을 때 물론. 어, 오케이, 이제, 오케이. 트레이닝으로. 자, 이번에 코인이 말이에요. 다음. 자, 클로징을 좀 길게 끌으셔야 돼, 최대한. 이것도 좀 녹음이니까, 이거 뭐 시험 아직도 없고. 어, 이거 클로징 또 있죠? 아니야, 여기서 지금 적고 있어. 네. 어, 얘기 거리를 써주고 있으니까. 어,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끝날 때까지 한다 생각하고. 네. 한번 끌어줘봐서. 자, 끝곡은 킥스와 소유의 Officially Missing You 2. Officially Missing You. Missing You 2.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일은 이제 일요일 방송이잖아요. 네. 그 내일 이게 지금 토요일이니까. 네. 일요일에는 저희 게스트로 김소혜가 네. 있는데 그 김소혜가 하는 코너가 팽팽이라는 코너예요. 팽팽. 네, 그거 김소혜 씨와의 케미 좀 기대해달라. 우리 SNS에서 뭐 만났었는데 뭐 어쩌고 이렇게 길게 애드리브로 해주시면. 아 뭐 어떻게 애드리브를 하지? 아 기억이 없어? 소혜랑 얘기했던. 아니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준 거야. 입이 굉장히 크시다 보여. 입이 굉장히 크시다. 아니 굉장히 예 귀여우셨고 뭐 이렇게 쫙 들어갈게요. 어떤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자, 네 2018년 2월 24일 토요일 권혁수의 10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일요일 코너 김소예 씨와 함께하는 팽텐. 아, 김소예 씨와의 케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 사실 소예 양 처음 봤을 때 충격을 많이 먹었거든요. 예, 되게 조용한 줄 알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예, 소예 양이 그 연기를 엄청 예 파격적인 연기를 해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자신을 많이 내려놓는 연기를 했었습니다. 많이 내려놓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 소혜 양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끝곡을 소개해야 여기구나 이거구나.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죠? 잠깐만. 끝곡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곡은 이곡 듣고 올 거고요. 그럼, 아.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라고 하고 저희 끝 인사 해주시면.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소개하고. 누구 성대모사로? 네. 곡 소개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아 소예함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끝곡은 네 소유와 킥스의 네 그리고요. 네, 오늘 끝곡은 소유와 긱스의 Officially Missing You Too 입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꿈꾸세요. 진짜 큰일났다. 바로 가셔. 네, 우선은 화장실? 생방이다. 아 근데 이렇게 녹음하고 하니까 그래도 생방 때는 괜찮다니까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분들 또 오셔야 인사달라고. 두 분 사진 일단 찍어주세요. 여러분 바로 오실 거죠? 그래도 많이 오셨어요. 아 친한 척. 이게 이제 앞으로 친하게 지낼 거니까. 네. 언제 오지? 다음 MT 갈 때 형수 씨도 와요. 그럼요. 아, 저 한 번도 못 갔잖아요. 하나, 둘, 셋. 네. 아, 그때 MT 오셨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아, 12월에 지금. 방송 끌까요? 방송 끄고 저희 일단은 옮겨가고 대본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방송 끄고 그 무슨 말 했는지 말해줘. 하실 거면. 아, 네네네네네. 노트북 덮었을 때. 네네. 야한 얘기? 어머, 채팅 중지가 있네. 어, 죄송해요. 그리고 제가 또 차 타고 가면서 항상 들으면서 가거든요. 아, 어떤 평가를.